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선 60대가 19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맨 등산복 차림의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등산을 간다며 지난달 20일 집을 나선 68살 조모 씨가 19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 조 씨의 마지막 모습은 약수터 등산로 입구 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종 3일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선 확인에만 일주일을 소비했고 13일이나 지나 실시한 수색에도 경찰관 2명만을 투입했을 뿐입니다. 가족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오늘에서야 의경과 직원 등 12명이 동원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CCTV 확인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일주일도 훨씬 지난 상태에서 CCTV 확인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CCTV를 알아보러 다녔었어요. 경찰은 청주 무예마스터십 경호 업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 잦은 교대 근무로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통해 조 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